그러므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 그리고 동맥 경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과연 얼마부터 혈압이 높다고 정의하는지, 고혈압의 단계별 진단 수치와 우리가 과연 혈압을 조절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혈관 건강과 동맥 경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혈압을 재면 수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높은 것이 수축혈압, 즉 심장이 수축되면서 혈액이 온몸의 말초혈관으로 쫙 퍼질 때 혈압이 가장 올라가는데 그때를 수축기혈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낮은 것은 이완기혈압, 심장이 이렇게 수축됐다가 이완될 때 다시 온몸의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 피가 돌아가면서 혈관의 압력이 가장 떨어지는데 이때를 이완기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상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20까지,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까지를 정상혈압이라고 불러요. 자, 정상혈압이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가장 낮아지는 가장 좋은 혈압 상태를 정상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120에 80이라는 수치를 벗어나서 점점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단계별로 점점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혈압의 한 단계 위인 주의혈압은 수축기가 120에서 190 사이이고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일 때, 이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될 때를 주의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의혈압의 한 단계 위는 바로 고혈압 전 단계예요. 고혈압 전 단계가 되면 수축기 혈압은 130에서 139 사이,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에서 89까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140에 190을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고혈압 1기가 되죠. 고혈압 1기는 수축기가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가 90에서 99, 이때까지가 고혈압 1기고, 고혈압 2기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가 100 이상일 때 를 고혈압 2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정상혈압, 주의혈압,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1기, 고혈압 2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고혈압을 정상으로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이유는 바로 합병증의 발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고혈압 환자에서 심장질환 그리고 뇌질환 이렇게 두 가지 합병증이 주로 발생을 하고, 이 합병증 때문에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한쪽 마비, 인지장애, 연하곤란, 의식장애 등등등등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고혈압학회라는 아주 저명한 학회에서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연령과 위험인자에 따라서 심장질환, 뇌질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이것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이것을 보면 고혈압 환자에서 향후 10년간 심뇌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뉘는데, 저위험군은 5에서 10%, 중위험군은 10에서 15%, 고위험군은 15% 이렇게 세 군으로 나뉘어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저위험군은 10년간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이 13명 중에 1명 발생하는 것이고, 중위험군은 8명 중에 1명, 고위험군은 7명 중에 1명의 확률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위험도는 혈압의 단계와 각각의 위험인자에 따라서 위험도의 분포가 나뉘게 되는데, 단순히 혈압만으로 혈압이 수치가 높으면 고위험군이고 혈압이 낮으면 저위험군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인자 네 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분포가 결정되게 돼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고위험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혈압이 160에 100 이상, 즉 2기 고혈압이죠. 2기 고혈압이면 무조건 고위험군입니다. 160에 100이 넘으면 무조건 고위험군, 향후 10년 후에 7명 중에 1명이 뇌경색, 심근경색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혈압을 떨어뜨리셔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60에 100 이상인 경우가 고위험군의 절대적인 포함 그룹이고, 둘째는 나이 65세 이상이에요.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고혈압 전 단계인 130에 80에서 140에 90 사이더라도, 즉 고혈압 전 단계라도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고위험군입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에 가중치가 붙기 때문인데요. 65세 이상이면서 내 혈압이 132에 82 정도만 돼도 나는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혈압을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65세 이상에서 혈압이 정상혈압보다 조금만 벗어나도 무조건 고위험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자체로 가중치가 붙기 때문에 무조건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역시나 132에 82, 정상보다 약간 높은 고혈압 전 단계
단계더라도 혈압을 무조건 떨어뜨리셔야 하는 고위험군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절대적인 고위험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고혈압 2기, 즉 160에 100 이상일 때. 두 번째,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서 정상 혈압보다 약간만 벗어나도. 그리고 세 번째, 당뇨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는 무조건 절대적인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정상 혈압으로 무조건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떨어뜨리냐? 130에 80 이하로 떨어뜨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절대적인 고위험군 외에는 고혈압 상태, 고혈압 단계에 따라서 위험인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위험군이 나뉘게 됩니다. 위험인자가 여기서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나에게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자, 리스크 팩터 첫째, 나이입니다.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두 번째, 흡연 여부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세 번째, 비만입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가 25 이상, 혹은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네 번째는 이상 지질 혈증이에요. 총 콜레스테롤이 220 이상이거나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5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200 이상이거나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일 때. 이럴 때를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리스크 팩터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짚어보시고,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면 중위험군이고 세 가지부터는 고위험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47세 남성, 흡연자의 키가 175cm에 77kg 정도 나가시는 분, 아니면 56세 여성, 비흡연자이지만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아도 복부에 매우 지방이 많으신, 허리둘레가 넓으신 분, 이런 분들이 죄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혈압은 얼마예요? 130에 80만 넘어도 이 네 가지 리스크 팩터 중에 세 가지가 해당되면 고위험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젊으셔도, 예를 들어 35세에 그렇지만 흡연자이시고 비만이신 분, 비만에는 고지혈증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리스크 팩터 4개 중에 나이는 빠져도 담배, 비만, 이상지질혈증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혈압이 130에 80만 살짝 넘어도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면 35세의 약간 배둘레 입고 살찌신,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그런 남성분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45세가 됐을 때, 즉 10년 후에는 7명 중에 한 명이 이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혹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다는 얘기죠. 고위험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고위험군이 뭐 비만, 뭐 아니면 허리둘레,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이 기준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자, 비만의 기준이 BMI 25 이상이죠. 키 175cm인데 77kg 정도 넘으시면 당연히 비만이고, BMI는 본인 몸무게에서 키의 미터 제곱으로 나눈 이 식으로 구하는 것인데, 한번 자기 키의 몸무게를 넣어서 이 식에 따라서 BMI를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25를 빨리 넘습니다. 그리고 복부둘레 줄자 집에 있으시면 한 번씩 꼭 재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인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훌쩍 둘레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비만이나 복부둘레가 너무나 빨리 도달하기 쉽고, 젊은 나이임에도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를 하셔야겠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혈압을 낮추거나. 리스크 팩터 네 가지 중에서 연령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두 번째, 담배 금연하셔야 되고, 세 번째 BMI, 그리고 허리둘레, 비만, 이것도 체중을 빼셔야 되고. 자, 생각보다 BMI 25 이상, 허리둘레 90cm, 85cm 이상 되기 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 자, 이제 혈압을 내가 130에 80을 넘어가기 시작한다, 혈압이. 그러면 혈압을 낮추거나 아니면 리스크 팩터 네 가지 중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혈압이 130에 80인 상태로 내 나이가 35세더라도 리스크 팩터 네 가지 중에서 연령 빼고 나머지가 다 해당이 돼버리면 고위험군이에요. 35세가 45세가 되기 전에 7명 중에 한 분은 이런 합병증, 뇌경색, 심근경색이 생긴다는 말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팩터를 없애주시거나 혈압을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혈압 전 단계만 돼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130에 80만 넘어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사실은 고혈압 치료의 목표 자체가 어떤 방법을 쓰든 혈압을 낮추어서 심장질환과 뇌질환을 예방해서 이런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진정한 목표죠. 그리고 이미 심근경색, 뇌경색이 발생하신 환자분들도 혈압을 조절해
해야만 재발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합병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저위험군보다 고위험군에서 혈압 치료에 따른 이득이 크단 말인데, 혈압을 낮추면 과연 얼마나 큰 이득이 있을까요? 최근에 대한고혈압학회의 고혈압 임상연구에서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20 정도 줄이면 뇌졸중은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고, 심장질환은 15%에서 2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득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심근경색, 뇌경색의 예방을 위한 치료 중에서 비용면 그리고 효과면으로 가장 우수한 것, 효과 좋은 것이 바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 뇌출혈 이런 것들 다 말로만 들어서도 너무 무섭죠. 남의 일 같지만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무서운 이유는 어쨌든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면 나중에 응급실 실려가서 사망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면 언어마비라든가 편측마비라든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의식장애라든가 합병증, 후유증들이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사실 다 혈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거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왜 막혀요?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고지혈증 영상편에서도 나왔듯이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동맥경화 때문이죠. 혈관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동맥경화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동맥경화를 해결을 해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관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식품들을 팝니다. 자, 지금도 TV만 켜면 여러 가지 식품들이 방송되고 있어요. 보조식품들. 동맥경화에 좋다, 혈관 건강에 좋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사먹죠? 그런 보조식품들은 사실 다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 한 가지를 뽑자면 고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죠? 심근경색, 뇌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뇌혈관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비용 측면, 효과 측면으로 가장 우수한 것이 바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면 고혈압의 치료가 결국 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동맥경화의 악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 그리고 동맥경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혈압을 10에서 20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졸중을 40%, 심근경색을 20% 줄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위험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혈압을 떨어뜨려야 하고, 거기다가 리스크 팩터 4가지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리스크 팩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 혈압을 10에서 20 정도 떨어뜨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엔 해결책이 약이지 않느냐? 자, 약 없이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약 없이도 혈압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증거들이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고혈압의 단계별 진단 수치와 혈압을 조절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혈관 건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한 가지가 바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설명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리스크 팩터 4가지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약 없이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